출애굽기 219강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오직 생명을 주목하라.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부활이란 사람의 몸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됨이 아니요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깨어나는 것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깨어나면 죽음을 부인하고 오직 생명을 주목하게 되리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의식은 세상의 의미를 재정립할 것이요 세상의 목적에 대한 성령의 해석을 받아들일 것이라. 세상의 목적에 대한 성령의 해석은 사랑과 평안과 희락이라. 부활한 그리스도의 의식은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며 세상을 용서받은 새 땅으로 인식하는 것이라. 부활한 그리스도는 세상의 사고방식을 유월하여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의식이니 하나님 나라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육체의 즐거움에 술 취한 나의 백성들아, 누구든지 몸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몸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몸이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몸이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너희 몸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위한 이동수단으로만 기능하게 하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너희는 그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육체의 희락을 무효로 하나니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너희일까 보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부활이 보배지만 길을 막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절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돌을 버렸으니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버린 돌에 부딪혀서 넘어짐이 심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부활하기를 힘쓰라. 부활 생명은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과 비참함을 환상으로 지각할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세상을 용서할 것이니 천국의 기쁨은 땅 위에 있는 슬픔을 지각하지 못하느니라. 부활 생명은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무효화할 것이요 형제의 공격을 무의미한 그림자로 지각할 것이라. 부활 생명은 하늘의 평화로 세상을 덮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느니라.